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것은 그랑코토라는 와이너리입니다. 그 와이너리란 포도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와이너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곳인 그랑코토에 방문을 했습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찍어도 되죠? 네. 뭐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크게 두 포도 품종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청수, 여기 있는 청수라는 품종이랑, 그리고 캠벨이라는 저희가 마트에서 사 먹는 포도 있죠. 네네. 그 포도로 만들고 있는데, 뭐지? 청수는 이거 화이트 와인인가요? 네, 포도 품종이 청포도여가지고. 아, 포도 품종이 청포도여가지고 청수인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지금 단체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시음 테스트밖에 안 되죠. 시음이랑 조교. 조교기랑, 예. 안 여보, 나는 테스팅을 한번 할래? 당신 운전해? 아, 향이 되게 좋아. 나도 향만 다 마시지 말고. 완전 포도. 취하겠는데 이거. 빈속인데. 큰일 났네. 생제품도 조금 드라이한데 이번에 로제 색깔이 진하진 않네. 저희 깔끔한 스타일의 와인들이어가지고. 냄새 냄새. 이제 괜찮아. 좋다. 향만 맡으면 이렇게 좋은데. 어떤 게 나아? 먹을 때 이거는 반대로 입에 들어갈 때는 조금 싱거운 듯한데 입에 안에서 더 커지는 게더 강해. 평상시에 먹던 와인하고는 좀 다른 맛인데 이게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런 맛이 아니라 좀 새로운 맛인데 아 이거 남자들도 괜찮아 여자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이 제품은 술 못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술 잘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제품인데 이거 뭐야? 너무 쉽고 이게 좀 스윗한 제품이거든요.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야? 정말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그거 하나 사가죠. 이거는 향이 거의 진짜? 이건 아까 거보다 향은 좀 약하다. 근데 단 단 향이 향이 많이 아니라 나요. 아까 거보다 훨씬 많이 나. 이건 나랑 안 맞아. 안 맞을 거야. 아, 청수라는 게 포도 품종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발하는 제품인데 익으면 알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유통과정에서. 그래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서 양조용 포도로 테스팅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게 어떤 거예요? 스타일이 많이 많이 달라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아니, 조금 도와드릴게요, 아, 있어요? 테이스팅 조금 있어요.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향 맡아, 향. 근데 대체적으로 향들이 되게 은은해. 은은하고 향이 되게 달콤해. 향만 맡아서는 이게 드라이한 건지 모르겠어. 괜찮아? 상쾌해. 청포도라서 그런가? 들어갔을 때 씁쓸한 맛이라 그러나? 근데 내가 느끼기 그런 맛이거든. 이거는 정말 다른 맛인데, 근데 상쾌해. 그러니까 입안이 톡 터지는 그 상쾌함 같은 게좀 있어. 혹시 포도 농장에 이런 건좀볼수 있어? 그거는 저희가 단체만 가능해요? 견학을 하셔야. 그냥 그거는 개인이 와가지고 사람 인원이 모아지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단체로 와야 돼요? 평일은 단체고요. 네. 주말은 2시, 4시 정확하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와이너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말하는데요. 프랑스어로는 샤토 혹은 도멘이라고 합니다. 자체 포도밭이 있어서 직접 포도를 따서 와인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농장에서 대량으로 구매 후 대형 양조장에서 와인을 만들어 파는 곳이 있죠. 우리가 프랑스 와인을 보면 샤토로 시작하는 와인이 많은데요. 그건 양조장, 즉 와이너리의 이름을 붙인 와인을 뜻합니다. 보통 샤또 와인이라고 하면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있는 양조장에서 만든 와인을 말하는데
그랑코또는 1954년 처음 캔베럴리 품종의 포도 50주를 시작으로 2001년 32개의 농가가 조합원이 되어 처음으로 와인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린 영농 조합원들이 경장하는 포도밭이 600헥타르로 대부분 전체 면적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똑바로 걸으세요. 와, 청수는 비싸다. 그 상황입니다. 아, 하나씩 주세요. 아니, 로제랑 청수랑 하나씩 드릴까요? 그리고 저 스위트한 거. 스위트한 거랑.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청수. 네. 이거 스토퍼 넣어드릴게요. 네. 이거 혹시 드시고 남으시면 이걸로 눌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 스토퍼 주는 데는 없더라고. 아예 그렇게 사러 다녔어도. 네, 일시불 해주세요. 됐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그랑코또 방문을 마쳤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와인 테스팅 하다 보니까 기존에 마셨던 와인하고는 너무 좀 색다른 맛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세 병을 구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병은 내 거. 좀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와이너리하고 그 다음에 포도밭을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주말에 오면은 2시, 4시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그건 못 본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하시면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하이아빠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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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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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